1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했어. 자, 그 다음에 fx는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이걸로 지금 아는 조건이 많죠. 일단 얘는 f0은 얼마다 이거? 1이다. 그 다음에 f'0은 얼마다? 0이다. 맞죠? 그래프도 대충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일단은 식부터 만듭시다. fx를 식 만들게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도 할 수 있는데 0 집어넣으면 1라운드 했기 때문에 c 값은 그냥 자동 1이 돼버려요. 자, 이거 미분해버리면요. f'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는데 이거 0 집어넣으면 0 나온대요. 그럼 b도 0 돼야 돼요. 맞죠? 자, 뭐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얘는 x로 묶어내야 되겠다. x로 묶어내면 3x 플러스 2a가 되죠. 그럼 얘 극값을 갖는 지점이 어디란 말이야? 마이너스 3분의 2a. 맞죠? 극값을 갖는 지점은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2a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요, 일단 원래 그래프가 이런 놈이죠. 맞나? 원래 이렇게 되는 놈이야. 자, 그리고 요 지점이 지금 얼마다? 1이다. 됐죠? 그 다음. x축은 0이 어딘지 모르잖아, 맞지? 0이 어딘지 모르는데, 자, 내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요 지점이 y축이고, x축이 어딘지 내가 지금 참을 수가 없어. 당연히 요 지점이 당연히 어디겠어요? x가 뭘 때? 마이너스 3분의 2a 때겠지. 자, 요 정도는 내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이 fx의 절대값이 3이라는 상수와 만나서 생기는 실근의 개수가 3개래. 자, 봐. 이게 그래프를요, 봐봐. 쌤, 그래프 대략 하나 그려놓고 할게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씌우면. 얘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분모 없어지고. 맞죠? 이건 지우지 말게요. 자, 근데 3이라는 직선이 꺼서 뭐가 돼야 돼? 3개에서 만족한대. 자, 얘가 지금 1이거든요? 쌤, 조금만 더 상세히 그려줄게요. 대충 그리니까 헷갈린다. 봐봐.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란 말이야. 원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맞죠?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 맞나요? 왜냐하면 절대값 했을 때 3개 나오려고 그러면 이거 절대값 했다 올라갔다. 그 다음에 이거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3하고 만나는 점이 3개가 나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얘가 뒤집어져서 3이라는 말은 이 점에 원래 y좌표가 뭐다? 이거 마이너스 3이라 이 말이에요. 3개가 나온다는 말은 극값을 지나고 있어. 라는 말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알아낸 게 뭐냐면 지금 요 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3이다 정도는 돼요. 그러면 x축이 한 정도쯤 되겠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됐나요? 자, 요 정도 만들었어요. 이때 뭐 하래? 문제에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가랬죠. 맞지? 자, 일단 다른 내용은 없고요. 다른 내용은 없고. 자, 이 값이 3 되는 값. 맞죠? 이거 지금 봐봐. 요거 B 값 없는 거 알고 있죠? 금방 아까 내가 잡았죠? 여기 B가 0 넣으면 0 넣은 데서 요거 식 다시 적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이죠. 맞지? 근데 이게 FX인데 X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A 집어넣으면. 자, 집어넣을게요. F 마이너스 3분의 2A. 요거 집어넣으면 얘 계산할게.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 되고요. 플러스, 자, 요거 정리하면 플러스 3분의 2 제곱하면 9분의 4a잖아. 맞지? 그러면 9분의 4a 세제곱 되고요. 됐나요? 플러스 1 돼요. 자, 근데 이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결론은. 이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잖아. 자, 그래서 양변에 27 곱하고 정리하면 되죠. 27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8a 세제곱 플러스 3 남았으니까 12a 세제곱 플러스 27은 마이너스 81.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4a 세제곱 되나? 4a 세제곱 되고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8 되나요? 그럼 a 세제곱은 27이네. 마이너스 27. 그럼 a는 뭐가 돼버려?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나요? 결론 이 값도 지금 2라는 것도 내가 알아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2고 이거 0이야. A 집어넣었더니. 그리고 쌤이 얘기했었죠. 우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내가 요렇게, 이제 우리 고3이니까. 자,
봐봐. 극과 극과 기준에서 여기까지 이게 2대 1이잖아. 맞나요? 지금 얘가 2고 이거 0이거든요. 요 길이가 2란 말이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봤자 굳이 이렇게 안 찾아도 됩니다. 지금 A값을 알기 때문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맞죠? 근데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 다음 얘도 2대 1이니까 요 지점은 얼마 돼야 돼요? 이거 3 되겠죠.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라며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요.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4까지. 이 정도까지 나와야 되겠지. 왜? 여기에 해당하는 x의 값이 4 있을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지금 요거야, 요거. 맞나요? 지금 내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거라고요. 자, 요 그래프에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라 했고요. 당연히 최대값은 4일 때겠죠. 여기 4 집어넣읍시다. F4는요. 이게 지금 최대값이겠죠? 자, F4는 4 집어넣었어요. 4 집어넣으면 64. 마이너스 16 곱하기 3.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1 더했어요. 그럼 얘 얼마 돼야 돼요? 19 됩니까? 맞나요? 스몰 값. 얘는요? 가장 낮은 게 얼만데? 마이너스 3이잖아. 맞죠? 뭐 집어넣어도 되고, 2 집어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되고. 자, 그래서 어차피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얼마예요? 쌤 뭐 잘못했나? 덜쌤 틀렸네요. 미안합니다. 또 덜쌤이네. 16 더하기 17이죠 이거. 됐나요? 두 개 다음 얼마 돼야 돼요? 14 돼야 되겠죠. 2번 x에 대한 3차 방식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자, 이거 넣으면요, 내가 얘기했던 항상 상수는 넘겨놓고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뭘로 정리하냐면, 자, 2x제곱 더하기 3x제곱은 마이너스 a. 그리고 나는 이놈을 fx라 하고 요놈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 그래프를 두 개 그리겠다 이거죠. 자, f'x 해봅시다. f'x는 6x제곱 플러스 6x. 요거 6으로 묶어내니까요. x도 묶어내고 x 플러스 1 되네요. 그럼 얘는 원래 2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얼마야? 0, 1이죠. 뿔맛뿔이라고. 그럼 이놈의 그래프도 뿔맛뿔이죠. 맞나요? 그리고 이 지점이 얼마다? 0. 그리고 요 지점이 얼마다? 1. 지금 이 내용이에요. 당연히 내가 요렇게 상수를 다는 게 뭐냐면요, x축도 잡아주기가 좋죠. 왜냐, 무조건 0코마 인진하거든요. 0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맞지?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집어넣으면, 이거 뭐 쌤 이상한데? 아,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에이, 미안. 빨리 한다고? 쌤이 못 봤네. 0하고 마이너스 1이죠? 미안. 그러면 이번엔 다시 이거 마이너스 1이고 0이네. 똑같이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똑같이 그렸어요. 근데 얘 지점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고 요 지점이 얼마다? 0이네. 그리고 이게 원점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러면 1이 어딘가 있겠죠? 맞지? 자, 일단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옵니까? 맞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또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잖아. 맞지? 1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고 여기가 1일 때는 요 그래프가 얼마 나온다? 5 나온다고. 그럼 내가 그래프만 옮겨볼게요. 약간 변형해서 그래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야 5가 될 테니까. 맞죠? 여기 5. 됐나요? 이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얘가 마이너스 A와 만나는 교점이죠. 실근이 있으면 되니까.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지나도 여기서 만나고요.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되고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마이너스 A라는 건 어디부터? 5부터 0 사이에만 움직이면 돼요. 아, 마이너스 A는 어디부터? 0하고 5 사이다.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5부터 0까지니까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개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4개 나오겠죠. 맞는데 왜... 아, 미안하다. 얘는 더 내려와도 되죠? 더 내려와도 되죠? 왜 틀리지? 더 내려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요게 지금 열려있는 거잖아. 요게 열려있는 거라서 5는 안 됐던 거고 얘는 되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실근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얘는 0도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다섯 개 나오겠죠. 다섯 개. 되겠나요? 3번. 실수전체 집합에서 연속이고 x가 2가 아닌 모든 부분에서 미분은 가능하다. 자, 이때 문제 fx의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고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놨어요.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맞지? 그럼 그래프 보면 문제가 쉬워지겠죠. 일단 기억 한번 볼게요. 원래 우리 이거 보고 그래프 그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몰라도 된다. 맞지?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문제가 쉬워졌죠. fx는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증가한다 했는데, 자, 이게 f'의 개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뭘 할 수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래가지고. 단 요 지점은 왜 이상하게 돼 있어? 문제에서 x가 2일 때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돼 있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얘는 마플 마플인데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때는 부드럽게 올라가겠죠. 연속으로. 맞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도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맞나요? 뿔마니까요. 부드럽게 내려갔다가 이 지점에서 어떻게 돼? 마뿔인데 미분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다? 뾰족점이죠. 맞지? 이게 뭐 더 어디서 꺾여 이까지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간다고. 뾰족점이라고. 얘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 대략적인 개형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봐. 이게 지금 0. 요게 지금 얼마예요? 3분의 4죠. 맞나? 요 지점이 얼마예요? 2예요. 2. 그럼 문제 보자. fx는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증가하고 있대. fx는 0보다 작은 부분에서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fx는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자, 미분이 불가능한 거지 극소값은 가집니다. 맞죠? 극소값 맞아요.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은 가집니다. 맞는 말이고요. 디귿, f0과 f2가 같으면, 그러면 이게 f0이고 이게 f2니까 x축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게 같으면 fx와 f1은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에서 만난다. 자, f1이 뭔지만 찾아봅시다. f1, 1은 대충 이쯤에 있겠다. 맞지? 여기 1 집어넣으면 뭔진 몰라도 f1이라는 y값, 맞죠? fx, 이게 흰색의 fx잖아. 그리고 f1이라는 직선은 이거죠. 이게 y는 f1이니까요. 맞나요?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값, 이게 f1이니까. 자, 얘들 둘이는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다? 네 점에서 만난다. 맞죠?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문제는 뭐 식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라는 거야? 그래프의 개형 가지고 새로운 그래프를 추측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4번. 실수 A에 대하여 두 함수 fx와 gx가 만나서 서로 생기는 점의 개수를 ka라는데, 자, 연립하면 되죠. 4분의 1 x 4제곱이랑 마이너스 2x 제곱이랑 플러스 x랑 플러스 5랑 같다. 뭐 x 플러스 a 이렇게 풀면 되는데 내가 뭐하래 했어? 상수 다 넘겨서 풀어라. 그래야 편하다. 일단 xx 넘어가고요. 자,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은 a 마이너스 5를 만족하는 x의 값 구하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봐봐. 요 놈의 식을 내가 잠시 뭐 hx라고 해놓읍시다. hx라고 하고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교점만 찾아주면 어차피 이거 두 개의 교점과 똑같겠죠. 자, hx 그래프 그리려면 h'x 찾아야 되고 얘는 x3제곱 마이너스 4x예요. 그러면 x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는 x에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3차인데, 맞지? 3차인데 지금 보니까 얘는 완전 뭐야? 우함수죠. 0 집어넣으면 0, 0, 0 지나고 y축 대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죠? 그리고 얘가 지금 뭐야? y축이야. 그럼 당연히 얘가 지금 뭐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뭐가 돼야 돼요? 2가 되겠죠. 자, 쌤은 지금 그래프를 조금 대충 그려서 가는데 여기 지금 y축 대칭입니다. 맞죠? y축 대칭이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이게 hx예요. hx. 당연히 내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무조건 얘는 0, 0 지납니다. 그래야 그래프 개형이 빨라지죠. 그래서 내가 상수를 넘기라고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a-5라고 돼 있어요. 맞지? a-5가 어디를 지나가냐 이건데, 우리 이거 알잖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0 집어넣으면 0인 거 알았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집어넣으면 h2는 4, 2 집어넣으면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란 말이야.
맞나? 이해돼요? 그럼 이제 다 했다. 뭐 하자? A-O라는 놈이, 자, A-O라는 놈이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 A-O가 여기에 있으면 교점은 몇 개? 네 개. 여기에 있으면 몇 개? 세 개. 여기에 있으면 몇 개? 두 개. 여기 있어도 두 개. 여기 있으면 없고, 이거 알고 있잖아, 맞지? 교점의 개수는. 근데 문제에서 이거의 교점의 개수를 KA라 한다 했는데, 자, N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래요. 자, N에다가 1 한번 집어넣자, 이 말이잖아. 그러면 A에 1 집어넣는 거죠. A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4 됩니다. 그러니까, 자, A의 값이 1일 때는요. 자, A가 1일 때는, 봐봐, 지금 어떻게 나와요? A가 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어디야? 요 점이죠, 요 점. 교점은 두 개예요. KA였죠? KA. KA는 얼마 나온다? 2로 나와. 맞나요? 얘가 2면 어떻게 돼? 자, 요게, 요거부터 잡아볼까? 요거 마이너스 4 되려고 하면 A에 얼마 드가? 1 드가야 돼. 요거 0 되려고 그러면 A 얼마 드가? 5 드가야 돼. 맞지? 그러면 A가 1하고 5 사이일 때는 무조건 몇 개 나온다, 이거? 4개 나온다고요. 그러면 A가 2, 3, 4가 됐을 때는 무조건 뭐 나온다, 이거? 그냥 이렇게 다 적을까요? 헷갈리면. 몇 개 나온다? 4, 4, 4 나온다, 이 말이죠. 맞지? 당연히 5일 때는 얼마 나와요? 5일 때는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그 다음에 6일 때는 얼마 돼요? 두 개 나오죠. 당연히 7일 때도 두 개, 8일 때도 두 개, 9일 때도 두 개, 10일 때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더하면 끝난다 이거죠. 맞나요? 자, 요거 2고요. 요거 12고요. 요거 3이고, 요거 10이에요. 두 개 다음에 14고요. 13이니까 14 더하기 13, 27.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내용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프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5번. 좌표평면 위에 임의 한 점에서 저 곡선에다가 접선을 껐는데 그 접선의 개수가, 아, 서로 다른 접선의 개수가 3개래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뭐 해서 접선 넣으면 접점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죠. 자, 접점을 내가 뭐라 하자. 접점을 t, t세제곱 플러스 2라 하자 이거야. 그러면 자, 미분하면 얼마 돼? 요거는 3t제곱. 3x제곱이니까 접선 만듭니다. y는 3t제곱 기울기에 x-t에 뭐 하면 돼요? t세제곱 플러스 2. 이게 지금 뭐야? 접선이야. 이해됩니까? 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접선이라고. 근데 이 접선이 전부 다 뭘 지나가면 돼? 2,a를 지나가면 돼. 맞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만약에 그래프가 2차처럼 이래 돼 있다 치자. 맞지? 여기에 점이 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지. 이 점을 t,ft를 한 다음에 이 점을 지나는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이 요 점을 지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 식에다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직선에다가 2,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A는 X 2 집어넣었어요. 2 집어넣으면 6T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마이너스 3T세제곱 플러스 T세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맞나? 이거를 만족하는 T의 값이 몇 개만 나오면 돼? 3개가 나오면 되지. 맞지? 그러면 아까처럼 우리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상수 넘기고요. 6t제곱 마이너스 2t세제곱이랑 a-2랑 만족하는, 똑같은 문제니까 얘를 만족하는 t의 값이 3개다.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리고 이 직선 그어서 교점 3개 만들어주면 돼요. 맞죠? 자, 6t제곱 마이너스 2t세제곱을 해봅시다. 지금 이쪽 파트가 완전 문제가 일치하죠. 지금 전부 다. 얘 정리할게요. 얘를 ht라고 합시다. 그러면 HT는 쌤 새로 적습니다. HT는 6T제곱 마이너스 2T세제곱이고 얘 그래프와 Y는 A-2라는 상수의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돼. 그럼 얘 미분해버리면요. H'T는 12T-6T제곱이 되고요. 맞나요? 얘는 12T로 묶어내면, 아니 6T로 묶어내면 2-T 뭐 이래 나오나요? 자, 얘는 2하고 0이죠. 그 대신에 이거 2차니까 위로 블록이에요. 자, 이거거든요. 0하고 2. 그러면 마플마잖아, 맞지? 마플마니까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돼? 얘 그래프 모양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얘가 0이겠죠? 맞지? 당연히 원점을 지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그려주는 거니까. 얘가 얼마야? 2겠죠? 그럼 얘 100% 3입니다. 맞나요? 내가 언급했던 거 무조건 2대 1이죠, 이거? 됐나?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H2. 2 집어넣으면 얼마 돼? 24 마이너스. 얼마야? 2 집어넣으면 8이 16입니까? 그럼 얘 얼마 돼요, 이거? 8 됩니까? 8? 맞죠? 4, 6에 24, 8, 26. 8 나오죠? 그러면 다 했죠, 이제? 여기 나오는 뭐가? A-2라는 직선하고 여기 나오는 이 곡선하고 교점이 몇 개가 돼야 된다? 3개가 돼야 된다 이거잖아, 여기.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 그럼 이 사이 지나가면 되죠? 맞지? 그럼 A-2라는 놈은 뭐하고? 0하고 뭐 사이다? 8 사이다. 그럼 A는 뭐하고? 10하고 2 사이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에 합과하래요. 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요, 어디부터야? 3, 4 쭉 해서 어디까지? 9까지죠. 맞지? 자, 이거 개수 몇 개예요? 7개죠? 등차수를 합합시다. 2분의 개수 7개. 초항 3, 마지막 9.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계산하면, 이거 10이니까 약분하면 6. 6, 7에 42.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등차수에 쓴 거는 쌤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다 더해도 되고. 되겠죠? 6번. 4차함수 fx와 그 도함수 3차함수겠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가 조건 봅시다. f'이 이게 지금 뭐예요? 기함수죠, 이거. 기함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점 대칭이란 말입니다. 맞죠?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f'x와 똑같다 이거니까. 자, 그럼 알고 있어야 돼.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리 미분 내용이지만 어차피 우리 내용은 다 배웠잖아, 맞지? 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우함수가 돼요. 맞나요? 그럼 우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 액골 비슷하게 나오지만 여기에 적분 상수가 붙어요. 상수는 우함수에는 적분을 붙여줘도 상관이 없지만 그 적분 상수 붙여줘도 우함수지만 기함수에다가 적분 상수 붙여버리면 원점 대칭은 안 됩니다. 요 내용은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얘는 기함수라서 원점 대칭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fx라는 거 원래 원함수 맞지? fx라는 건 뭐다 이거? 우함수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y축 대칭이에요. 자, 이 정도는 내가 됩니다. 그러면 잡아. 얘는 f'2가 0이에요. 이게 뭔 말이야? f'2가 0이란 말은 미분한 값. 그러니까 극값을 가지게 하는 지점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극값을 가지게 한 지점이고 얘가 우함수거든.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지금 안 나왔네요. 쌤이 만들어야 되겠다. 맞지? 자, 4차함수를 내가 하나 만듭시다. 자, 4차함수 fx를 f'x 바로 가봅시다. f'x.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문제에서 f' 줬기 때문에 그자 한번 해볼게요. f'x는 기함수예요. 기함수라는 말은 홀수 차수만 있어야 됩니다. 맞죠? 홀수 차수만 있어야 돼요. 자, 4차를 미분했으니까 4는 내려왔다 치고. 맞죠? 그리고 얘가 기함수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x를 원점을 지나가겠죠. 그리고 2도 지나간대. 그럼 x-2도 있겠죠. 그리고 뭐야?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 지점에서도 뭐가 돼요? 0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점 대칭이라 했다. 그래프가 만약 이렇게 돼 있다 치자. 그럼 얘가 2일 때면 여기는 자동 마이너스 2일 때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일 때와 2일 때와 0일 때 전부 다 뭐가 된다? 극값은 0이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극값의 값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됐나요? 미분한 값이 0 됐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fx는 4a에. 자, 이거 우리 바로 암산될 수 있다. 맞지?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거든. 거기 x 곱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맞죠? 마이너스 4x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ax네. 맞나요? 지금 이렇게 돼요. 이제 뭐 하자, 이거? 아, 적분상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맞죠? 적분상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몰라. 뭐라 할까? 뭐, C라 해봅시다. 쌤이 지금 적분으로 풀게 되네, 계속. 애초에, 쌤이 지금 풀다 보니까 적분으로 풀게 됐는데,
애초에 헷갈리면 원래 이런 거 놓고 시작하면 돼요. fx는 ax 4제곱 플러스 bx 3제곱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알고 있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되죠. 아, 이거 우함수래. 홀수 차수 없어요. 맞나? 이거 미분했어요. 하면 이게 나온다고. 맞지? 이렇게 해서 이거 미분하면 4a의 x 세제곱에 미분하면 2c의 x 이렇게 나오거든. 얘는 20을 넣으면 0된다 했으니까 c값하고 정리할 수가 있어. 20을 넣으면, 쌤이 지금 이걸로 적어놨는데 요거 한번 보자고요. 그냥 나는 지금 원래 어떻게 풀었어? 미분했는 것 같고 원래 거 구했고, 얘는 원래 거를 임의로 씩 만든 다음에 미분해서 이 조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맞죠? 이거 20으로 정되려고 그러면 얼마 돼야 돼요? 32a 플러스 4c가 0이죠. 맞나? 그러면 자, 34로 나누면 8a 플러스 c는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8a예요. 그럼 여기에 대신에 마이너스 8a 집어넣으면 4ax 세제곱 마이너스 16ax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똑같이 4ax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 남죠. 그러면 인수분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쌤은 지금 그냥 바로 풀었다 이 말이야. 원래 원칙으로는 이렇게 푸는 거겠죠. 왜? 이거 아직 적분 안 배웠으니까 우리는. 근데 우리는 적분 내용을 다 알고는 있잖아. 맞지? 그래서 쌤이 그냥 적분한 겁니다. 부정적분. 그래서 c 잡아준 거고요. 여기서 c가 여기서 e겠죠? 됐나요? 자, 뭐 이렇게 일단 치자. 그 다음에 뭐 하자? 0부터 2까지는 이 함수가 증가한대요. 자, 이게 지금 뭘 언급해주고 있냐 하면 최고차항의 개수 a의 부호예요. 부호. 잡아. 얘가 지금 0, 2, 마이너스 2거든요. 자, a가 만약에 양수이면 이렇게 나오죠. 맞나? 이게 0, 요게 마이너스 2, 이게 2거든요. 맞지? 0부터 2까지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지금. 그러니까 a의 부호는 이거 뭐다, 이거? 음수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음수 한번 볼게요. 양수일 때 안 되는 거 봤으니까. a 음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거 y축 대칭이란 말이야. 이게 y축이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 2고 요게 2니까 0부터 2까지는 증가하고 있잖아. 맞지? 아, 그래서 이거는 A가 음수다. 지금 이 내용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봐봐. fx-k는 0이다를 서로 다른 4개씩 근에서 만난다 했잖아. 요것도 마찬가지 쌤이 바꿉니다. 뭔데요? fx는 k로. 아까 얘기했지? 상수는 다 넘기라고. 그럼 fx라는 그래프 하나 그려놓고 y는 k를 꺼서 4개 교점 만들어라 이거죠. 자, 일단 내가 지금 찾아낸 건 이거예요. 얘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얘가 하필 y축 대칭이래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정리됐죠? 그리고 얘는 우함수니까 지금 뭐야, 우리 쌤 잡았는 게 요거죠. 맞지? 다른 조건이 없죠, 지금. 다른 조건이 없어요.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잘 봐. K라는 직선이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꺾겠죠. Y는 K라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아는 건 얘가 2일 때고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라는 것밖에 몰라요. A값도 모르고 C값도 몰라. 요 지점이 C겠지만 C값도 몰라. 근데 Y는 K라는 직선이 선을 꺾었을 때 4개의 교점에서 만난다 했기 때문에 무조건 직선 여기 있어야 되고, 근데 얘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래? 2하고 C까지래. 그러면 내가 뻔히 알겠죠. 얘가 내려오다가 최대치까지 내려와봤자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왔을 거고, 이때는 안 되니까 등호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y는 2겠죠. 그 다음 얘가 올라가다가 최대치까지 올라가봤자 이 지점일 거고, 이 지점일 때가 뭐야? 이게 y는 10이겠지. 그러니까 k는 2하고 10 사이에서 무조건 4개 나온다 이거잖아. 맞나요? 그러면 또 끝났어요. 이게 뭐냐? c가 2라는 말이에요. 얘 지금 2라는 거죠, 이거. 맞지? 0 집어넣으면 2 나온다는 말이니까. 그럼 쌤 이거 2로 바꿀게요. 맞나요? 두 번째, 20을 넣으면 뭐 나온다 이거? 2,10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20을 넣으면 무조건 10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럼 F2 구할게요. F2는 여기 20을 넣으면 8, 4, 32A. 여기 20을 넣으면 마이너스 32A입니까? 이거 뭐 이상한데? 아, 이거 뭐야? 이거 FX가 아니잖아. 이 F'X 이거 정리했잖아. 맞지? 맞죠? 이거 적분합시다. 쌤이 적분한다고 해놓고 적분 안 해버렸네. 자, 그냥 바로 적분할 수 있죠. A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X 제곱 플러스 C입니다. 지금 이겁니다. 이거 미안.
요식에서 봐야 돼. 나머지는 틀린 게 없어요. 맞죠? 자, 일단 다시 한번 할게요. 어차피 내가 이거 보고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요거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내가 아는 건 뭐야? 2 집어넣으면 10 나오고 0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2 나온다 이거죠. 0 집어넣으면 2 나오기 때문에 C값은 무조건 뭐 돼야 된다? 2 돼야 된다. 그 다음에 F 2 집어넣으면 16A 마이너스 48에 32A 플러스 2가 얼마 돼야 된다? 10 돼야 된다. 마이너스 16A는 8 돼야 된다. A 마이너스 2분의 1 되네요. 자, A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끝났다. FX는 이제 다 끝났어요. 대입할 것만 남았죠. A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2분의 1 X 4제곱.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으니까 F3을 구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81 플러스 9, 4, 36, 38이죠. 통분하면 76 됐나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됐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다시 쌤이 오늘 요 2강 문제 푸는데 왜 이래 많이 틀려? 자, 다시 아까 내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 뭐 실수를 하기도 뭐한 게 어차피 그걸 보고 안 썼으니까 내가 여기 F'인데 FX로 적어놨어요. 맞죠?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냥 이 풀어놓은 건데 쌤이 모르고 FX라 적어놔서, 자, 이걸 적분한 게 FX죠. 맞지? 이해됩니까? 자, 지금 문제 요 내용부터 뭐야?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자, 내용 헷갈리는 사람 다시 한 번만 마무리합시다. 쌤이 실수했기 때문에. 자, 원래대로 따진다면 fx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놓고 얘를 미분했어요. 미분했는데 fx가 미안 f'x가 지금 문제에서 기함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fx는 100% 우함수일 거다. 우함수라는 말은 홀수 차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고 남은 것들만 미분한 겁니다. 그래서 맞죠? 그 다음에 얘가 f'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요거 인수분해하면 맞죠? 이거 쌤이 여기 아까 보여줬었는데 0 집어넣을 수 있고 맞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x에 2 집어넣어서 c하고 a에 대한 관계식 찾은 다음에 c 대신에 집어넣는 거죠. 8a인가? 맞죠? 마이너스 8a 집어넣겠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이게 나온다 이거야. 근데 난 이렇게 안 풀었잖아 지금. 이걸로 안 풀었고 뭘로 풀었어요? 그냥 바로 이 내용 갖고 바로 풀어버렸죠. f'x는 뭐다? 아, 0,0 지나가겠네 기함수. 그 다음 뭐다? 20으로 명되니까, 아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0으로 명되겠네. 바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 맞지? 이거 풀어서 적분시킨 겁니다. 내가 fx값 구하려고. 근데 fx를 아까 안 구하고 요거를 fx라고 내가 모르고 적어놨죠. 맞지? 맞니? 어차피 이건 마지막에 섞었기 때문에 문제에서 틀린 내용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자, 일단 그렇게 풀었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2, 0, 2에서 무조건 뭘 가진다? 그 값을 가진다. 그럼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된다. 당연히 y값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맞죠? 이해됩니까? 이것도 아까 c였어. 맞지? fx 여기 있으니까 이건 c로 바꿔놓을게요. 아까 c로 적어놨죠? 요 점은 c라 이거야. 자, 그때 fx는 k를 만족하는 실근이 4개 나오도록 하는 k의 범위는 2부터 c까지다 해서 y는 k가 여기 있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해봤자 무조건 4개 나오려고 하면 요 사이만 되고 요 사이의 기준이 2하고 10이었기 때문에 얘가 2고 얘가 10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 요 c값이 2가 되고 맞나? 2 집어넣은 값이 뭐가 된다? 2,10 10 된다. 그래서 여기에 2 집어넣은 10 만들었다. 맞나? 그래서 A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왔고 A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은 다음에 F3 구하라 해서 3만 대입해서 다 구한 겁니다. 됐죠? 쌤이 중간에 약간 틀려가지고 헷갈릴까봐 쌤이 끝나고 난 뒤 다시 한번 언급해 준 겁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언급하세요 쌤한테. 7번 함수 fx는 3차함수네요. 근데 얘놈의 극값의 합이 얼마나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극값부터 구해야 됩니다. 극값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고 미분한 값이 0 되는 값부터 찾아야 되겠죠. 미분합시다. 3x 제곱. 얘 x입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되겠죠. 요거 3으로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요. 얘는 3에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가 돼요. 아, 이 말 자체가 지금 뭐야? 얘는 아래로 볼록인 f'은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에서 뿔맛뿔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fx는 뭔지 몰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요 지점이 뭐다? 마이너스 a고 요 지점이 뭐다? a다 이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계속 잡아줘야 될 거죠. 이때 그 값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F-A부터 구합시다. F-A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A 집어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세제곱. 뒤에 거 마이너스 A 집어넣으면요. 플러스 3A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죠. 두 번째, FA 집어넣으면요. 자, A 집어넣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극값의 합은요. 두 개 더 했어요. 맞죠? 극값의 합은 얘 없어지고요. 얘 없어지고 4A-2가 되네요. 근데 요 놈이 뭐하고 같대? 지금 얘와 같대. 그러면 다시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2가 뭐와 같다? 4A-2와 같다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넘어가고 이항하면 A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는 0이다. 이거 인수분해합시다. A 묶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A-2니까 A-2,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요. 맞나? 이 말은 A 값은 0 아니면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이거죠. 맞지? A가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건 패스하고요. 그럼 A는 2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2라고 가정합시다. A 2 집어넣으면 자 FX가 요걸 성립해야 된대. 자 A에 2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돼야 돼? FX 플러스 4A 제곱인데 4A 제곱에서 A가 2가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16 되겠죠? 자, 요거 정리할게요. A에 2 집어넣으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 제곱. 아, 알지? 마이너스 12X. 이래 나오겠네. 마이너스 12X. 그 다음에 A에 2 집어넣으면 4. 빼기 1. 3이가. 플러스 3. 에서 16을 더한 거죠, 지금. 맞나요? 이해됩니까? 자, 이건데 생각해봐. 어차피 지금 A가 2라면 이 지점이 2고요. 이 지점이 A가 2라면 이 지점이 2고 이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됐나요? 여기서 X가 0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0이 여기 있겠지. 맞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이 Y절편이기 때문에 자 0보다 큰 부분에서 가장 낮은 놈이 0보다 커주면 돼요. 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는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여기부터 이 부분에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은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지점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맞나요? 아니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가장 낮은 지점은 A에 2 집어넣었을 때 그때 2니까 다시 X에도 2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죠? 그럼 F2가 얼마 돼야 돼요? 여기 2 집어넣는 거잖아. FE는 8, 마이너스 24, 플러스 3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럼 요거 요 값 돼야 되니까 요거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13입니까 이거? 결론, 얘가 마이너스 13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0보다 크겠죠? 맞죠?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A가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일 때 했나? A가 마이너스 1이면 FX. 자,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플러스 4 되죠. 자, 이 값 계산하는 건데 당연히 fx 값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자, fx 그래프 모양은 똑같겠죠? 맞나? 그래프 모양은 똑같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뭐 하래요?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있나? 1이겠죠, 그러면. 요 지점은 1입니다. 쌤, 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인데 원래 그래프에서 뭐라고 내가 잡았어? a가 양수라고 잡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잖아.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라면 얘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거든요. 그럼 이 점이 마이너스 A겠죠. 맞지? 음수라면. 그럼 A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1 돼버려요. 어차피 형태는 요거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따지면 이거라고요. 맞나? 자, 요값 구하자. F 마이너스 1 구하는데요. 지금 A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알아야 돼요. 위에 식처럼 적어줄게요. 위에 식처럼 fx부터 먼저 정리하고 하자. fx는 x 세제곱 a가 마이너스 1이야.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x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죠. 맞나요? 요건데 요 값이 이제 크다 안 크다 0보다 크다 안 크다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 요 그래프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x에 뭐 집어넣은 거야? 1 집어넣은 거잖아. 여기에 1 집어넣으면 f1은 얼마 돼야 돼요? 1 빼기 3 빼기 3 맞나? 계산하면 마이너스 5 되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5고 얘랑 얘랑 두 개 다 하면 음수 나와요.
문제에서는 0보다 커야 된다 했기 때문에 지금 뭐가 돼야 돼? 아, 이 내용이구나. A가 2구나까지도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한 문자 하나 갖고 계속 풀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론 지금 이거 A가 2예요. A가 2일 때라고. 그러니까 fx는 x3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 이 그래프고 f4고 하래요. 64 마이너스 48 더하기 3이니까 16 더하기 3 답은 19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요것도 봐봐. 지금 조금 쌤이 시작할 때는 할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건이 나와버리니까 귀찮게 돼버린 거야. 다시 한 번 더 봐줄게요. 어떤 fx가 있어요. 이 미수 a가 들어가 있었어. 근데 요놈의 극값에 합을 구하래.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a가 양수라고 가정해놓고 풀어버렸어. 쌤이 모르고. 자 그때 a가 양수라면 이렇게, a가 음수라면 밑에처럼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냥 양수라고 풀어버렸네. 일단은 이렇게 풀면 그래프가 요 모양으로 나오겠죠. 뿔마풀.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이 나온다. 만약에 a가 양수라면 마이너스 a에서 a, a가 음수라면 이게 a, 이게 마이너스 a 나오겠죠. 지점이.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고 이 그때 그값 합을 구하라 해서 a와 마이너스 a를 한번 집어넣어서 만든 값, 이놈이 뭐와 같다? 여기 나오는 a3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2a 같다 해서 풀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a가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왔고 0은 문제에서 안 된다 했으니까 패스.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2가 돼버리면 그래프를 쌤이 그려주면 좋겠지만 2가 돼버리면 이게 2예요. 이게 맞죠? 맞지?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자리에서는 가장 낮은 지점에 x에 2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a에 2 집어넣고 x에 2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a에 2 집어넣고 x에 2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 x에 2가 집어넣는다는 거는 그래프 a를 2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프 보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f2 더하기 16이에요. f2 더하기 16 맞죠? 이렇게 됐잖아.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라고 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했다. 맞지? 이게 지금 언제일 때? 플러스 a, 이게 마이너스 a 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1 되겠죠. 그래서 아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1일 때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은 값입니다. 1 집어넣었더니 얘 마이너스 5 나왔고 마이너스 5에 4 더하니까 음수다. 맞나? 그래서 아 얘는 성립 안 하구나. a가 2일 때구나. 이거고. 그래서 a에 2 집어넣은 식이고 이때 f4값 구하라 해서 다 구한 겁니다. 됐죠? 한 번만 더 언급했었습니다. 지금 8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다. 이때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각각 적어놨네요. 자 위치입니다. 위치는 2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PT 플러스 Q예요. 맞나? 그 다음에 이거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는 얘 미분한 거죠. 2분의 3T 제곱 플러스 P가 됩니다. 가속도는요. 얘 미분한 거죠. 그러면 2 내려오니까 3T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가속도가 6이래요. 어? 그러면 쌤 이때 T값은 얼마라는 건데요? 2라는 건데요. 맞나?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요식을 바꿀 수 있죠. T가 2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4 약분하면 6 더하기 P 돼요. 맞나요? 근데 이게 또 얼마래요 문제에서? 가속도가 2분의 9래요. 맞나요? 얘 2분의 10이거든? 아 따라서 P는 또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됐나요? 그럼 이 식도 만들어지겠네요. 자 다시 얘는 2 T에 2 집어넣었어. 얼마야? 8. 4 대주 4.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PT는. 얘들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Q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는 Q 플러스 1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P가 원점을 지날 때라며. 원점이란 말은 위치죠. 그러니까 위치 이게 뭐일 때? 0일 때 언급했던 거야. 그럼 얘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Q값은 또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문제에서 뭐 하래요? P랑 Q랑 두 개 더 하래요. 답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8번은 간단하네요.